안녕하세요, 휴지입니다. 자, 오늘도 그레디 시간 찾아왔습니다. 1점 업데이트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영상을 계속 나눠서 찍고 있는데, 새로운 난이도가 추가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난이도는 정말 누구나 깰수 있는 응애 난이도가 추가가 됐다고 해요. 바로 이 프랙틱스, 즉 연습 모드입니다. 여기서는 그레니가 없다고 합니다. 자, 그럼 어떤 느낌인지 한번 봅시다. Let's go. 자, 한번 나가볼게요. 바깥으로 나가면, 우와! 아니, 이렇게 조용할 수가. 아니, 이거 치트 모드도 아니고 정식 버전에서 이렇게 마음 편하게 할머니 집을 돌아다닐 수가 있다니요. 잠깐만, 이거 그림도 조금 바뀐 것 같다. 자, 내려가 봅시다. 뭐야? I'll be back soon. 할머니가 잠깐 외출을 나가셨나 봅니다. 할머니 어디 뭐장 보러 가셨나? 그렇다면 저는 할머니가 마트를 간 틈을 타서 빠르게 탈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레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동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연습 모드에서는 아이템들이 어디서 스폰되고, 그리고 어떤 식으로 동선을 짜야 될지 연습을 해볼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플레이하우스 키 바로. 잠깐만, 문득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여기에서 밖으로 탈출을 하게 되면은 할머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 오케이, 빨리 나가 봅시다. 진짜 편안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요. 오, 스페셜 키. 오픈! 자, 4층 다락방으로 왔습니다. 오? 야, 거미는 있잖아! 와! 깜짝이야! 잠깐만, 거미도 튀어나오나요? 야! 야, 이거 할머니가 집지키라고 저기 애완 거미는 그대로 냅뒀네요. 그리고 제가 2일차가 됐는데, 원래 2일차에는 문이 잠기잖아요. 2일차인데도 불구하고 문이 잘 열립니다. 열려라! 안에 뭐 들어있니? 아이고, 이거 마스터키네. 오케이, 일단 오늘은 정문을 한번 나가볼게요. 근데 이거 진짜 안에 할머니가 없으니까요, 평온 그 자체예요. 아니, 이거 망치나 이런 게왜안 나오지? 자, 세이프키. 오케이, 이게 여기서 나오는구만. 야, 잠깐만, 너, 야! 야! 와! 잠깐만! 이거 왜 여기 낑겼어? 잠깐만, 이거 맞춘다고 떨어지려나? 와, 어이가 없네. 야, 너 나와. 나와, 이 자식아! 낄때안낄 때를 구분을 못하냐? 밑에를 맞춰볼까요? 엄마야? 아, 이거 진짜 처음 걸려보는 버그다. 야, 이만하면 되지 않았냐? 오케이, 이거 자를 수는 있겠다, 이렇게 되면. 아우, 진짜. 개고생 시키네. 싹둑? 오케이. 빨리. 야, 페드락키잖아? 망치는 어딨죠? 아니, 이거 망치를 어디다 숨겨놓은 거야? 야, 뭐야, 망치 저따 숨겨놨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너무 극혐이네. 어? 자, 이제 그 다음에 요거를 들고 가서, 그대로 잘라줄게요. 아, 근데 이거 진짜 퍼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깨는 게 한참 걸리네. 야, 너 여기 뭐 들어있니? 아, 렌치잖아. 렌치는 필요 없는데. 응애 난이도의 엔딩은 과연 바뀌었을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탈출, Let's get it! 와! 할머니, 오! 할머니 밖에 있네? 어? 굿샷.